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게 됨으로써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새우 매장단의 대결은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루피 다음은 내가 하게 해줘 라고 말했고 부상을 치유하고 있는 우솝은 곁눈질을 하며 프랑키를 보며 저놈 내가 졌을 땐 표정에 변화도 없더니 로빈이 지니까 저렇게 분노하다니 프랑키 저놈 설마 로빈을 최근 들어 많이 붙어 다니긴 했다만 이놈 친구는 무시하고 여자친구만 챙기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며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솝의 상처가 벌어졌고 초파는 다급한 목소리로 우솝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무 흥분하면 상처가 벌어진다고 라고 말했고 우솝은 초파에게 프랑키 저 녀석 로빈이 지니까 유독 흥분한 것 같지? 라고 귓속말을 하였고 초파도 프랑키를 보며 그러게 프랑키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키와 로빈은 일부 시절부터 썸씽이 있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썸녀가 당한 프랑키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물론 동료도 소중한 존재임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출전이 결정되었고 검은새우 매장단 측에서는 피사로의 출전이 결정되며 피사로와 프랑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피사로는 과거 한나라의 왕이었으나 폭행과 범죄를 일삼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며 피사로는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정 왕이라고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에는 성격이 많이 착해졌으나 과거에는 오뎅도 혀를 내두를 만큼 다혈질적인 성격과 난해한 패션을 선보이며 워터세븐의 문제아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의 대결은 폭군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로빈이 라피트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한 상태였고 재빠르게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통성명도 없이 프랑키 장군으로 변신하며 전력을 드러내며 곧바로 피사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거참 성격이 급한 친구구만 앞에 계집이 당하는 걸 봐서 그러냐 라고 말하며 프랑키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 수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예상외로 큰 데미지를 입은 피사로는 당황하였고 자신도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라피트가 만들어낸 공간의 섬과 융합하였고 단번에 피사로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서 대포를 꺼내서 프랑키에게 쏴버렸고 밀지모자 일당은 이를 보며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어째서 대포를 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 공간을 만든 놈은 검은새우 매장단이다. 아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스테이지를 설계한 것 같군. 확신할 순 없지만 저놈의 능력은 드럼왕국의 와포르나 카폰의 갱배지와 비슷한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피사로가 대포를 쏴대자 분노하며 공정한 맵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피사로는 이곳은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해적끼리의 싸움인데 스포츠 경기라도 하는 줄 알았나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프랑키에게 미사일을 발포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불평불만할 시간에 피사로와의 대결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느꼈고 프랑키는 거대한 검으로 피사로의 미사일을 베어버린 이후 공중으로 점프한 이후 거대해진 피사로에게 장군포를 사용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재수없게 피사로가 미사일을 발포하려던 타이밍에 프랑키의 공격이 날아왔기에 피사로의 미사일은 피사로의 바로 앞에서 터져버렸고 피사로는 프랑키의 장군포와 자신의 미사일에 동시에 타격을 당하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피사로는 자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티치는 매우 분노하며 저 멍청한 자식 자기 공격에 자기가 당하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폭소하였고 프랑키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최고 기술이자 백수의 적단의 토비로포 사사키를 쓰러뜨린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피사로의 얼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정신을 반쯤 잃게 되었고 결국 피사로의 섬섬 열매의 능력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잡고 장군 스플렉스를 사용하여 피사로를 땅에 처방돼 성공하였고 프랑키는 피사로를 쓰러뜨린데 성공합니다. 프랑키가 피사로를 꽝대 성공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3포인트를 획득하였고 검은새우 매적단에게 1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밀지모자 일당이 1포인트를 더 얻게 된다면 검은새우 매적단 측은 티치가 출전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확실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남은 인원들을 살펴보았고 바스코샤, 산우아놀프,
카타리나 데보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확실한 승리를 원했고 지금 타이밍에 아웃키즈를 내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티치는 루피는 자신을 상대할 것이 뻔하며 그나마 강한 조로가 이미 출전했기에 밀지모자 1당에서 누가 나오든 아웃키즈를 상대하여 이길만한 인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웃키즈에게 이봐 쿠잔 이번에는 네가 나가라 나는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고 라고 말했고 쿠잔은 남은 밀짚모자 일당을 살펴보며 밀짚모자가 지금 나올 리는 없고 해골, 여자, 사슴 저 녀석들이 나올 리도 없다 그렇다면 검은다리 저놈이 내 상대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대가 쌍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 측에서 아오키즈의 출전이 결정되자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즈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녀석 무지 강한데 저 녀석을 잡으려면 나나 조로는 나서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쌍디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의 생각도 일치했고 우솝은 야 그러면 차라리 기권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버리는 셈치고 쌍디가 다른 간부를 잡아주면 되잖아 라고 주장했고 초파는 겁을 먹으며 뭐 그러면 누가 저 괴물을 맡아 난 얼려지기 싫다고 라고 소리쳤고 브룩은 요호호호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희생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정색하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질 생각을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에겐 나보단 약하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요리사가 있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쌍디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인 이후 누가 너보다 약하다는 거냐 마리모 자식이 이번 경기는 내가 나가겠다 시작 전부터 패배를 생각하는 해적이 어찌 대의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다 불만 없지 캡틴 이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자신이 출전해도 되냐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다녀와 쌍디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쌍디의 진출이 확정되며 쌍디 vs 아오키즈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오키즈는 쌍디가 자신의 상대가 된 것을 보며 역시 네가 나올 줄 알았다 검은 다리 하지만 나를 상대로 판을 벌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해군 대장까지 올랐던 놈이 해적이 된 건 부끄럽지 않나 정의를 짊어진 정의의 상징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꼴이라니 라고 말했고 아오키즈는 웃으며 해적이란 게 원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따위를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쭉 들이킨 이후 담배를 땅에 던져버리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래 해적끼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앞에 있는 적부터 섬멸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마린포드에서는 좋게 봐줘도 애송이를 못 벗어났는데 와노쿠니에서 로쿠규를 쓰러뜨렸다고 들었다 과연 얼마나 강해졌는지 볼까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녹여버렸고 이따위 공격은 이제 안 통한다고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이프리트 잠불을 사용하여 푸른 불꽃을 피워낸 이후 정강이사를 사용하여 아오키즈의 복부를 노립니다. 하지만 아오키즈는 견무색 페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쌍디의 다리를 얼려버렸고 쌍디 역시 무장색 폐기와 불을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수며 아오키즈와 쌍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오키즈는 쌍디가 과거보다 성장을 느꼈으나 아직은 자신에게 닿기는 이르다고 판단하며 해군 대장을 꺾을 만한 실력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번 스테이지는 너에게 이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쌍디가 로쿠규를 꺾은 데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디는 1대1로 로쿠규를 꺾진 않았고 야마토와 징베의 도움을 받고 로쿠규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아오키즈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로쿠규를 잡았다는데 의구심을 품는 건가 내가 실력이 해군대장급에는 못 미칠 순 있지 하지만 원래 전쟁은 결과가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도 정해져 있다 너희들의 패배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즈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자신의 최고 기술이었던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즈를 노렸으나 아오키즈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쌍디는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자신의 새로운 기술인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마치 먹잇감을 찾는 상어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아오키즈의 복부에 정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멀리 날아갔고 아오키즈는 피를 흘리며 꽤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쌍디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쌍디에게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쌍디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가까스로 아오키지의 기술을 피해냈고 아오키지는 이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채를 사용하여 쌍디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후 쌍디의 오른다리에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쌍디의 오른다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굳이 아오키지가 쌍디의 오른다리를 공격한 이유는 쌍디의 주무기가 오른다리라고 판단하였고 오른다리를 무력화시키면 사실상 자신의 승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쌍디는 오른다리에 아오키지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혈통인자를 사용하여 다리에 입은 데미지를 흡수하긴 하였으나 데미지가 쌓여가는 것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쌍디는 템포를 올려 아오키지가 자신을 노릴 틈도 주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에 높이 뜬 이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낙하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차서 멀리 날려버렸으나 아오키지는 공중에서 자세를 잡은 이후 아이스블록 페전트 백을 사용하여 거대한 빙세를 쌍디에게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그 순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빙세를 모조리 녹여버린 이후 푸아그라 잠브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치명상을 주었고 아오키지는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빈틈을 허용한 아오키지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자 최고 기술인 백속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는 자세를 틀며 쌍디의 백속로 버스트에 정찰을 허용하지 않았고 쌍디의 공격은 아오키지의 어깨를 갈아버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타임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조주조차 순식간에 패배시킨 아오키지의 필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의 전신이 얼어붙으며 쌍디는 쓰러졌고 일지모자 일당은 전원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확실히 전보다는 강해졌군, 놀라운 성장 속도다 라고 말하며 쌍디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쌍디의 패배를 확신했고 아오키지는 돌아서려 합니다. 아오키지의 승리가 결정되려는 순간 쌍디의 오른다리가 해동되었고 이윽고 쌍디의 전신이 해동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숨을 거치게 쉬며 이 정도로 힘들 줄 알았으면 금연이라도 할걸 그랬어, 안 그래 아이스캔디 양반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도 없는데 다시 일어난 이유가 뭐지 라고 말했고 쌍디는 웃으며 지면 쪽팔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폭소하며 그래 그 마음 잘 알지, 나도 아카이누에게 져서 쪽팔리거든 이라고 말하며 쌍디의 근성을 인정해준 이후 다시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쌍디를 보며 밀짚모자 일당에는 밀짚모자 롤로노아 두 명만이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다리 저놈도 기억해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쌍디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근성만으로 넘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쌍디는 다시 일어선 이후에도 시종일관 아오키지에게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제는 정말로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사운저드 스피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그 순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낸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백속로 버스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였고 아오키지의 복부를 가격화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공격을 막아냈고 자신에게 다가온 쌍디에게 아이스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쌍디를 완전히 얼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한번 기적을 발했으나 쌍디는 끝끝내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지 못하였고 결국 아오키지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초판은 대결이 끝나자마자 쌍디를 치료하기 위하여 쌍디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판은 이윽고 아오키지가 일부러 아이스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쌍디의 호흡기간을 남겨두며 쌍디가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눈치챘고 비록 적이지만 아오키지에게만큼은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로 아오키지는 아이스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료였던 사우로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티치와 루피조차 눈치채지 못하였고 쌍디, 아오키지, 초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쌍디는 속으로 아이스캔디 자식 일부러 날 살려주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검은 다리 너의 끝이 궁금하군, 여기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네가 펼쳐가는 세상도 보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쌍디를 살려둔 이유가 쌍디의 자질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쌍디가 아오키지에게 패배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의 적단의 포인트는 3점으로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5대5 동점이 나오게 된다며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로 인하여 검은수염의 적단의 승리가 확정되기에 밀짚모자 일당은 2패를 하게 패배가 되면 확정됩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남은 4경기 중 3경기를 이겨야 했고 남은 인원인 루피, 나미, 브룩, 초파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출전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졌고 미치모자 일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초파가 입을 떼며 언제까지 도망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으며 그래 초파 너라면 할 수 있지 나랑 우솝이랑 얘기한 거 아니더지 우리 셋은 반드시 이긴다고 근데 우솝 저놈은 쪽팔리게 졌다야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주며 초퍼를 복돋아 주었고 초파도 긴장이 풀리며 그래 나는 우솝과는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어이 초파 적당히 하지 그래 그런 소리는 우선 이기고 하는 거라고 라고 말하며 초파를 응원해 주었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초파의 출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산후한 울프는 초파를 보며 제독 이번엔 내가 나가도 될까 사람을 잡는 것보단 사슴을 잡는 게 쉬워 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래 네 말이 맞다 울프 너는 어쨌든 이름이 늑대니까 사슴 따위에겐 진리가 없겠지 라고 썰렁한 농담을 했고 아오키지는 유머 감각은 영 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아오키지가 티격대전 찰나에 산후한 울프의 출전이 확정되었고 산후한 울프와 초파의 대결이 확정됩니다. 초파는 산후한 울프와의 대결이 결정된 이후 산후한 울프의 매우 거대한 크기를 보며 지레 겁을 먹어버립니다. 반면 울프는 초파의 현상금이 500벨이라는 점과 초파가 세간의 밀짚모자 일당의 애완동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파를 만만히 봅니다. 그리고 산후한 울프는 웃음을 지으며 별거 아닌 놈이랑 상대하게 됐네 나도 센 놈과 붙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초파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겁을 먹긴 하였으나 동료들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강력 강화를 사용하여 산후한 울프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산후한 울프는 공격을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초파를 노렸고 초파는 산후한 울프를 공격하기는커녕 공격을 피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이를 보며 제독 저 사슴 완전히 겁먹은 것 같군요. 대결이 시작된 지 5분째 도망만 다니다니 라고 말하며 초파를 비웃었고 티치도 밀짚모자와의 대결이 이렇게 싱겁게 기울어 가다니 뭐 쓰레기 같은 동료를 가진 자신의 운명을 탓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는 발끈하며 누구더러 쓰레기래 흑돼지 같은 자식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솝은 초파 뭐라도 해보라고 계속 도망만 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투가 시작된 이후 산후한 울프의 명성과 덩치를 보고 크게 겁을 먹었기에 평소에 초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근간은 동물이기에 초파는 포식자 동물을 보면 겁을 먹는 습성이 있는데 초파가 산후한 울프를 인간이 아니라 늑대로 인식하게 되며 산후한 울프를 포식자로 인식하였고 본능적으로 산후한 울프에게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우솝과 루피의 외침을 들은 이후 고작 늑대 따위에게 쫄아있는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로 결심하며 곧바로 변신을 준비합니다. 초파는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며 곧바로 초파의 최종병기 모드라고 볼 수 있는 괴물 강화 모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약 20m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산후한 울프에게 닿기는 아직은 조금 작았고 초파는 변신을 한 이후에도 자신보다 월등히 큰 상대는 처음이었기에 산후한 울프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이후 산후한 울프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후한 울프는 거대해진 초파를 보며 제법 거대해졌는데 사슴 하지만 나보다 큰 사람은 이 세상엔 없걸랑 이라고 말한 뒤 거대거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려 180m라는 압도적인 크기로 커집니다. 그리고 초파는 괴물 강화 모드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각오한 이후 럼블볼을 사용하였고 초파는 30분간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신을 마친 초파와 산후한 울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산후한 울프는 초파를 향해 주먹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초파는 이를 피해낸 이후 곧바로 산후한 울프의 무릎을 정확히 타격하였고 무릎은 하체의 밸런스를 담당하는 부위지 덩치가 크면 클수록 하중에 부담되는 무게가 많아서 무릎을 다치는 건 치명적이란 말씀 이라고 말하며 의사다운 지략을 선보이며 산후한 울프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분노한 산후한 울프는 초파에게 마구마구 주먹을 휘둘렀으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 주먹이 초파에게 적중할 리 없었고 초파는 곧바로 산후한 울프의 무릎을 다시 한번 타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밸런스가 무너진 산후한 울프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초파는 쓰러진 산후한 울프에게 돌진하여 산후한 울프의 얼굴을 노려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산후한 울프는 겁먹기는커녕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피사로는
와, 드디어 제대로 할 모양인가 저놈. 열받은 울프는 물불 안 가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누한 울프는 초파가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자 땅을 내려쳤고 초파가 밟고 있는 지면이 붕괴되며 초파는 밸런스를 잃으며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울프의 펀치가 초파에게 적중했고 초파는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누한 울프는 곧바로 초파를 밟아버리려 했으나 초파의 타격으로 인하여 무릎이 온전치 않았고 초파에게 빠르게 다가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고 사누한 울프의 머리를 향하여 높게 점프합니다. 그리고 사누한 울프는 초파를 공중에서 그대로 내려찍기 위하여 초파를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는 거대화를 풀며 뿔 강화 모드에 돌입하였고 사누한 울프는 초파가 갑자기 작아지자 공중에서 헛손질을 하며 넘어집니다. 그리고 초파는 쓰러지는 사누한 울프에게 로제오 콜로네이드를 사용하여 사누한 울프의 눈을 노리는데 성공했고 사누한 울프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누한 울프는 바닥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었고 초파는 중량 강화 모드를 사용하여 헤비공을 사용하여 사누한 울프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고 사누한 울프는 쓰러집니다. 또한 동시에 사누한 울프의 거대화가 풀리게 되며 사누한 울프는 대략 20m 정도로 작아집니다. 초파의 승리로 인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짚모자 일당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이 홈 페널티를 가지고 있기에 두 해적단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는 2포인트로 동일하기에 사실상 이제 동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빠르게 계산을 마친 이후 루피는 100%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에 여기서 자신이 승리하게 되면 브룩의 승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밀짚모자 일당의 승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제우스에게 이봐 제우스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제우스는 여유를 보이며 마마와 전투하며 수많은 사선을 넘어왔어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따위 시시해 보일 지경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루피에게 자신이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미가 출전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바스코샵과 카타리나 대본 중 누구를 내보낼지 곰곰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 경기는 대본 2가 나가라 바스코샷 저놈은 여자만 보면 해벌레 하느라 재기량을 내지 못하는 놈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여미새 바스코샷보다는 여자인 카타리나 대본이 나미를 상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웃으며 토프토프 그럼 내 상대는 저 뼈다귀가 되는 건가? 라고 말하며 티치의 결정을 받아들인 이후 곧바로 술을 퍼먹습니다. 나미와 대본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대본은 나미를 보며 굉장한 미녀군 밀짚모자 일당의 나미양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미는 웃으며 부러운가 보지 하긴 너보다는 내가 천배는 낫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본은 웃으며 곧바로 자신의 외형을 나미와 똑같이 바꾸는데 성공하였고 나미는 당황하며 이건 알라바스타의 변태놈의 능력인데 어째서 똑같은 능력이 존재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본은 훗훗 복사복사 열매 능력을 말하나 보군. 하지만 아쉽게도 내 능력은 복사복사 열매 능력 따위가 아니야. 복사복사 열매는 반드시 자신과 접촉한 사람으로만 변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라면 누구로든 변할 수 있지.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루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루피로 변한 대본은 웃으며 니시시시 선장을 때릴 순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곧바로 루피를 변한 대본에게 제우스 브리즈 템포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쌍디는 나미 누님이 제일 많이 때리는 게 루피인데 루피로 변한 녀석 따위 공격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 라며 웃었고 루피도 화끈하다 나미 해치워버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대본은 조금은 당황하며 완전히 콩가루 해적단이구나 하지만 이 여자라면 너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테지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나미의 은인이자 나미의 양모였던 벨메이로로 변하였고 항상 여유로웠던 나미도 매우 놀라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왜 그래 나미? 라고 물었고 나미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입을 꽉 다물며 저 사람은 어릴 때 죽은 내 엄마야 저 녀석이 엄마의 존재를 어떻게 알지? 라고 말했고 대본은 개기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과 견문색 폐기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기억을 일부 읽어낼 수 있지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변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본은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자신의 배에 칼을 꼽으려 하였고 나미는 대본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벨메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순 없었기에 대본의 자해를 막으려 하였고 대본은 자신에게 다가온 나미의 복부에 곧바로 칼을 찔러버립니다. 대본은 자신의 공격을 허용하고 쓰러진 나미를 보며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사지로 내몰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라니깐 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너 같은 놈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 리가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것보단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건지는 게 더 중요해 보이군 이라고 말하며 나미의 얼굴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나미 못 싸우겠으면 기권해 어차피 루피와 브룩이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이봐 너희들 나랑 내기할래? 한 명당 100만 베리씩이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 모두 나한테 100만 베리를 줘야 되고 내가 지면 너희들 모두에게 100만 베리를 줄게. 방금 공격으로 인해 저놈의 약점을 파악했어. 저놈은 공격할 땐 반드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처음 나를 칼로 찔렀을 때도 두 번째 나를 발로 찼을 때도 잠시나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벨메이를 공격할 순 없지만 저놈의 원래 모습 따윈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대본은 짧은 순간에 그런 것까지 판단하다니 머리가 제법 잘 굴러가는 여자잖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몸은 이미 한계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나미는 동료를 앞에 두고 쓰러질 순 없지 쟤네들도 벨메일만큼이나 소중하거든 얼른 덤벼 남의 얼굴이나 훔쳐가는 이 못생긴 년아 라고 소리칩니다. 대본은 나미가 자신을 도발하자 조금은 멘탈이 파괴되었고 곧바로 벨메일의 모습으로 나미의 안면에 칼을 던집니다. 하지만 대본은 벨메일의 모습으로 전투를 하면 기량이 매우 떨어지기에 위력적인 공격을 시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순간 잠시나마 대본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미는 대본이 던진 칼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대본에게 제우스와의 강력한 합동기인 인범 뇌정을 사용하여 대본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대본은 벨메일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되려 자신의 약점이 된 것을 파악하며 이번에는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미호로 변신하여 자신의 전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본은 매우 빠르게 나미에게 돌진하여 나미의 목을 물어버리려고 하였으나 제우스가 나미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며 대본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제우스는 뇌운을 사용하여 대본에게 치명상을 주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뇌운은 에넬이 하늘섬에서 보여주었던 뇌운과 동일한 기술로 섬의 일부를 통째로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뇌운을 직격타로 허용한 대본은 그대로 리타이어 되었고 나미는 대본에게 손쉽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저 녀석이 가짜는 작전을 안 쓰고 처음부터 전력으로 임했더라면 나도 힘들었을지 몰라. 그리고 제우스 이 녀석 상상 이상으로 강한데 라고 말합니다. 아마 대본이 처음부터 구미호로 변신하여 전투에 임했더라면 인범 뇌정을 맞았을 리도 없었고 페이스가 말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미의 제우스는 본래 사왕 빅맘의 주무기 중 하나였으며 빅맘은 오랜 기간 제우스를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적들을 쓰러뜨려 왔을 만큼 제우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나미가 제우스를 소유한 것 하나만으로 최소 사왕 간부를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나미가 대본을 쓰러뜨린 이후 밀지모자 일당은 5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며 브룩과 루피 중 한 명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의 적단은 바스코 샥과 티치가 둘 다 승리해야만 밀지모자 일당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티치는 초조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스코 샥은 이미 만취 상태가 되었고 긴장감 따윌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토프 뭘 쫄고 그래 제도 정 긴장되면 내가 먼저 나갈 테니 제독은 몸이나 풀고 계셔 라고 말한 뒤 티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기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혹여나 루피가 나오게 된다면 바스코샷이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소리를 지르며 이 멍청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확인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바스코샷을 보며 하하하 루피 지금 네가 나서서 저 술주정뱅이를 쓰러뜨리면 우리 팀의 승리 확정인데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색하며 우솝 나는 반드시 티치 녀석을 날려버린다고 마음먹었어. 나는 누가 뭐래도 티치 녀석과 대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요호호호호 그럼 자연스럽게 저놈은 내가 맞게 되는군요. 헌데 루피씨 제가 이기면 그대로 승부는 끝인걸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 브룩이 이긴다면 좋은거지 뭐. 티치를 못 날려버리는 건 아쉽지만 우솝이 말한 방식으로는 이기고 싶지 않네 라고 말했고 우솝은 뻘쭘해하며 나는 네가 혹시라도 검은수염에게 겁을 먹었을까봐 너를 시험해본 거라고 라고 말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브룩과 바스코샷의 대결이 결정됩니다.
바스코샷은 경기장에 먼저 도착한 뒤 브룩이 내려올 때까지 경기장에서 술을 퍼먹고 있었고 브룩은 도착하자마자 이를 보며 이름 모르는 형씨 대결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바스코샷은 토프토프 니가 내 상대냐 뼈다귀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브룩은 루피를 굳건히 믿고 있었으나 자신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굳이 루피에게 부담을 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바스코샷이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틈을 타 재빠르게 바스코샷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바스코샷에게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바스코샷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스코샷은 그 순간 자신의 술병에 무장색패기를 두르며 브룩의 공격을 막아섰고 술병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브룩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브룩은 정탈을 허용하게 되며 이 남자 치권이 주특기인가? 사왕 카이도우도 치권이 주특기라고 들었는데 술주정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에게 한방 먹인 바스코샷은 웃으며 토프토프 뼈다귀를 때려보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하며 이후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기장 전체를 알코올로 뒤덮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술에 취할 수 없는 몸이었고 바스코샷의 공격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스코샷은 브룩에게 알코올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좋은 걸 못 마시다니 참으로 딱한 뼈다귀구만 근데 그거 아니야? 술은 가연성 물질이라고 라고 말한 뒤 브룩에게 라이터를 던져버렸고 순식간에 브룩의 근처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로와 키네몬의 기술인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려야 했으나 여우불 가르기를 정확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였기에 결국 불을 끄지는 못하였고 브룩의 앞으로 머리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불을 끄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머리가 다 타버리기 전에 머리에 불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화재 현장에서 전력 질주를 오랫동안 하였기에 체력이 매우 많이 소진되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알코올 물방울을 타고 브룩의 앞에 나타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담은 이후 브룩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하였고 브룩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티치를 보며 토프토프 내가 뭐랬어 제독 이제 제독이 이기면 다 끝이라고 라고 말한 뒤 술을 크게 한 병 들이마신 뒤 복귀합니다. 바스코샷이 브룩을 쓰러뜨린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의 포인트가 4포인트가 되며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점수는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에서 남은 사람은 각 해적단의 선장인 루피와 티치였고 승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도 1점으로 동일했기에 티치와 루피의 대결에 모든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밀지모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끼리 붙길 그랬어 괜히 엄한 동료들만 다쳤구만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패배한다면 약속은 지켜라 티치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걱정 말라고 밀지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루피도 곧바로 경기장으로 점프하였고 마침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루피는 티치가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일전에 임펠다운에서 자신이 티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기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였고 티치는 이를 보며 제하하하 이것이 니카인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이라고 니놈과 정말 잘 어울리는군 밀지모자 라고 말한 이후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도 티치의 공격을 피해내지 않고 티치에게 가까이 간 이후 고무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티치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피를 토하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생각보다 싱거운 승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루피의 멱살을 잡은 이후 루피의 얼굴에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실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루피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얼굴은 단 한 방 만에 완전히 함몰되었고 일본 밀지모자 일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내 초회복을 사용하여 티치로부터 입은 상처를 모두 회복하였고 티치는 경이로운 회복력이군 밀지모자 확실히 그 능력 성가시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고무고무 기간트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은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티치를 노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바주랑건의 충격을 일부 흡수한 이후 바주랑건의 위력을 감소시켰고 이후 곧바로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루피의 바주랑건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티치는 루피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바주랑건의 치명상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루피는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의학단은 왜인지 모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바데스는 위하 역시 저 능력을 봉인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만 쟤도 어서 빨리 놈의 능력을 봉인해버리라고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이 기술은 몸에 큰 무리가 가기에 웬만해선 자중하려고 했는데 역시 강하군 밀지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면 허튼 수작 부리지마 라고 말한 이후 티치에게 달려왔고 티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에도 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어둠어둠 열매의 각성에 성공한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공격을 완전히 봉인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능력 봉인을 사용하여 주변 전체를 검게 물들였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봉인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 피프스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처럼 몸을 늘려버려 했으나 당연히 몸이 늘어나지 않았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하였고 루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능력이 봉인된 기분은 어떤가 밀지모자 간혹 멍청이들은 말하더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패기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은 멍청이들의 아우성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 나는 무적이다 어떤가 밀지모자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봉인당한 루피의 몸은 과거처럼 고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범한 신체였기에 루피는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정탈을 허용한다면 패배할 것이 뻔했습니다. 루피는 티치에게 능력을 봉인당하며 정탈을 허용한 이후 큰 충격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너를 쓰러뜨릴 방법은 존재하지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사람을 난 두 명이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정점에 선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와 자신의 은인 샹크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티치를 향해 달려갔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루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능력이 완전히 봉인되었기에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티치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료를 사용하여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티치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다크메터를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들어 루피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손에 폐황색 폐기를 휘감으며 티치의 다크메터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티치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티치의 오른쪽 다리에 폐황색을 휘감은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티치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색 피기와 폐황색 피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저앉은 티치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걸려들었구나 밀지모자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한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루피를 통째로 흡수하였고 특수한 공간에 가둬버린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온몸이 조금씩 소멸하기 시작했고 티치는 제한 시간은 10분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어떤가 밀지모자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이어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생성한 특수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폐기는 능력을 무효화한다
티치 너만이 능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소리친 후 루피는 폐양색 폐기를 마치 폭탄처럼 방출하는데 성공하며 폐양색 폐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로저와 샹크스처럼 폐양색 폐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폐양색 폐기를 충격 해방을 사용하여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으나 잠시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티치의 복부에 류호를 사용하여 티치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마침내 티치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루피에게 연이은 타격을 입은 티치는 쓰러지긴 하였으나 마치 좀비처럼 계속하여 일어나며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루피 역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루피도 악마의 열매 없이 싸우는 경험은 사실상 전무했기에 시간은 티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티치는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루피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안면을 노렸고 루피는 폐위감을 사용하여 티치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치의 공격이 루피의 방어를 뚫어버렸고 루피는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치모자 일당은 제 아무리 루피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나미, 초파, 우솝은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루피가 고작 저런 데서 쓰러질 리가 없잖냐 너희들 꼴 사납게 징징대지 마라 라고 말했고 상디 역시 담배를 피며 우리는 숱하게 봐왔잖아 저 녀석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번에는 나의 승리인가 악마의 열매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럼 받아가겠다 로드 포네그리프 해적왕이 되는 건 나다 라고 소리친 뒤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외형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변하였고 루피는 순식간에 초회복을 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일어섬과 동시에 특수한 리듬이 들려왔고 초파는 이 리듬은 와노쿠니에서도 들었어 즈니샤가 말했던 리듬이야 과거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 들려왔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명 능력은 차단해 두었을 텐데 어째서 능력을 사용하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맙다 덕분에 이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더 이상 능력이 봉쇄당할 일 따윈 없어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루피와 티치의 최종 공방이 성사됩니다. 루피는 티치와의 대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패기와 능력을 한 차례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결국 티치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완전히 봉쇄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능력이었다면 티치의 필살기를 파괴할 수 없었을 테지만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기에 루피는 어둠 열매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빼앗긴 자유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일어선 이후 곧바로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기간트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바주랑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최강의 일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었고 루피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라피트가 생성한 가상공간이 붕괴되어 버리며 루피와 티치를 포함한 밀지모자 일당과 검은수염의 적단 전원은 다시 하치노스 섬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기간트 바주랑건이 티치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하치노스 섬의 일부와 함께 붕괴되어 버리며 바다에 빠져버렸고 루피가 티치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티치를 제압한 이후 검은수염의 적단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루피는 어이 너희들 약속은 지켜야지 지금 당장 에이스를 돌려줘 라고 말했고 라피트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불주먹의 수갑의 열쇠는 제독이 가지고 있는 터라 우선 바다에 빠진 제독을 구해와도 될까요? 라고 말했고 루피는 티치를 구해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수염 해적단 선원 한 명이 티치를 바다에서 건져왔고 티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정신이 들지 않는군 제하하하 결국 패배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티치에게 에이스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서두르지 말라고 밀지모자 에이스는 저곳에 있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위 감옥을 가리켰고 티치는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옥에서 에이스와 티치는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웃으며 에이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색하며 바보야 도망쳐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이스가 루피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오키지가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얼려버렸고 루피 조로 쌍디만이 얼음을 깨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런 건 내키진 않지만 뭐 선장 명령이라서 말이지 미안하게 됐다 괜히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 동료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분노와 당황스러운 감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해적 세계의 정정당당이 어디 있나 밀짚모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마 동료냐 아니면 형이냐 뭘 고르던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똑같지만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웃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가 고민을 하는 순간 시루가 나타나 이들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빨리 선택해라 모두를 잃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가 동료와 형 중 한 명을 포기할 리가 없었기에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모커는 코비와 함께 힘을 합쳐 은부를 잡아낸 이후 코비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하였다가 잡혔었고 스모커는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이 전쟁을 하던 사이에 코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가 루피에게 패배한 뒤 치졸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루피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였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등장하며 순식간에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시야를 모두 차단한 뒤 코비와 함께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욱한 연기가 짙게 깔리자 티치는 매우 당황하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자욱한 연기라니 라고 말했고 잠시 뒤 연기가 거치며 스모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빌어먹을 해적놈들을 잡으러 왔다 검은 수염 밀짚모자 너희들 모두 이곳에서 살아나갈 생각 따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어있던 밀짚모자 일당 선원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이봐 연기 자식 우리 동료들은 어디 갔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모두 본부로 이송 중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코비가 루피에게 루피씨 오랜만입니다 동료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코비를 신뢰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티치 역시 코비와 루피의 관계를 알았기에 스모커와 코비가 루피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분노합니다. 티치는 밀짚모자 일당을 인질로 잡는데 실패하자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해군의 군함 한 대가 날아왔고 그 군함은 거프 중장의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공중에서 갑자기 군함이 나타나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 후 거프가 등장하며 검은 수염 이 개자식 니놈이 누굴 납치한지 아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이자 내 애제자란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티치가 있는 곳을 공격하였고 티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에이스도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루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에이스의 수갑의 열쇠가 티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오른 뒤 티치에게 다가가 티치의 손에 있는 열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건 나미 누님과 로빈 누님을 아프게 한 벌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치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버렸고 티치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루피에게 열쇠를 건넸고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를 불어주었고 드디어 에이스는 풀려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 멍청한 자식 여긴 또 왜 온 거냐 항상 민폐만 끼치고 미안하다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뻐하며 나는 동생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프는 명목상으로는 코비를 구하러 왔지만 사실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온 것도 있었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무사히 구해내자 기뻐하며 역시 내 손자놈이구만 이라고 말해버렸고 스모커는 해군 영웅이라는 양반이 해적이 구해지니 저렇게 기뻐하다니 라고 말하며 거프의 부성애를 보며 흐뭇한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티치를 체포하기 위하여 티치에게 다가왔고 티치는 사실상 반시체 상태였기에 거프에게 저항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충격파를 사용하여 거프를 밀어낸 이후 우선은 도주할 목적으로 거프에게 충격파를 사용하였으나
거푸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디치의 충격파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그 녀석이 사용하던 충격파에 의하면 형편없구만. 이 정도로는 마사지도 못한다 애송이 자식아 라고 소리친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티치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해로석 수갑으로 티치를 묶어버리며 티치를 자신의 군함에 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푸 루피 에이스는 힘을 합쳐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모조리 제압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전원 역시 거푸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거푸상 저놈들을 데려가는 건 곤란한데 어쨌든 내 동료들이란 말이지 라고 말하며 거푸의 앞을 막아서자 거푸는 어리석은 놈 지금이라도 해군에 돌아와라 라고 말하며 과거의 제자를 차마 제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항상 당신의 그런 자유로움을 존경했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네 라고 말하며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의리를 지키며 거푸의 군함을 얼려버리려 하자 그 순간 스모커가 해로석 지태를 이용하여 아오키지의 손을 공격하였고 아오키지는 거푸의 군함을 얼리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엔 이놈이 해적이 되었다고 했을 땐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니 소문이 사실이었군. 이놈의 친구로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마. 자수해라 아오키지. 아니 쿠잔.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자수할 리가 없지 않냐. 스모커 날 막을 셈이냐.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들이킨 이후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비로소 바른 친구 아니겠나. 그리고 해적이 된 니놈은 이제 나의 적이다. 라고 말한 이후 아오키지에게 다가와 아오키지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놀라며 아무리 연이은 대결로 체력이 바닥이라도 스모커 이놈이 이렇게 빨랐었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친구 스모커의 성장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그래도 날 제압할 정도는 아니군 이라고 생각한 뒤 아이세이지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자신의 몸을 연기로 변환시켜 아오키지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냈고 아오키지에게 다가가 아오키지의 멱살을 잡은 이후 아오키지의 복부에 화이트 블로우를 장렬시켰고 아오키지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이 녀석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 공격은 피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저항조차 하지 않다니 쿠잔 무슨 속셈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생각대로 아오키지가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쉽게 피해낼 수 있었으나 아오키지는 어차피 스모커를 쓰러뜨리더라도 루피 에이스 거프가 있는 이상 자신이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자신의 친구 스모커에게 잡히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며 스모커에게 제압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티치가 위블과 에이스를 이간질하며 에이스를 급습하여 에이스를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티치는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기 위하여 에이스를 인질로 잡으며 루피를 불러냈고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데뷔백 파이트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티치는 약속을 어기며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탈환하려 하였으나 거프 스모커 코비의 도움으로 티치는 제압당하였고 루피는 에이스를 무사히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붕괴되며 전원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 루피는 곧바로 동료들을 해동시켰고 체구가 가장 작았기에 가장 먼저 해동된 초파는 곧바로 얼어있는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라프테를 향하여 출격하려 하지만 거프가 루피, 에이스, 니놈도 결국 해적, 너희들도 여기서 잡혀줘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거프는 해적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며 루피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계정부와 격돌할 것을 알았기에 루피가 진짜로 해적왕의 자질이 있는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약 루피가 자신도 이기지 못한다면 세계정부와 맞붙게 될 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확정이었기에 만약 루피가 자신을 꺾지 못한다면 할아버지로서 루피가 라프텔로 향하는 것을 허락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라프텔로 향하기 전 마지막 관문에서 거프라는 시험대를 만나게 되었으며 거프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라프텔로 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